선택 합시다. 뜻이 뭐예요? physical research 뭐야? 심리적? 뭐죠? 심리적? 자, 여러분, physical research가 뭐라고? 심리적? 연구는 쇼는 뭐 했다? 보여줬다. 동사다음의 뜻이 뭐예요? 뭐뭐? 라는 것을 이거죠. 여러분, 동사다음의 뜻은요, 뜻은 여러분 한어구 시험에 2학년에 나왔어요. 라고 라는 것 라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무조건 대만 써야 돼요, 여러분. 네? 라고 라는 것 라는, 그래서 밑에 아래에 보면은 이 라는으로 해석할 때도 있거든요, 동격의 대. 근데 아무튼 나로 해석되면 무조건 됐어야 돼요. 위치 안 돼요. 자, 그래서 심리적 연구는 보여줬다. 뭐뭐라는 것을 사람들이 내추럴리나 이제 자연스럽게, 그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뭐하더라? 디바이드 업. 디바이드 업이 뭐야? 그쵸? 나누다 이거죠. 나누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업한다는 얘기예요, 분업.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공장에서 분업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선 특이하게도 cognitive labor죠. 이게 뜻이 뭐지? 여러분 오늘 끝장 보세요, 여러분. 즉 인지적 노동입니다. 인지적 노동. 즉 그 신체적 노동이 아니라 네? 정신적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적 노동. 자,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주제예요. People naturally divide up cognitive labor가 주제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하는 노동을 나누더라. 종종 without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뭐 써? ing 쓰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네? 그쵸?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즉 의도했어 안 했어? 의도하지도 않고도 자연스럽게 정신적 노동을 서로 뭐 하더라? 나누더라 이거죠. 네가 여기까지 하고 나는 여기까지 할게 이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정치적 노동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근데 선생님한테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미룰 수 있죠. 예, 이미지 뭐 해라? 상상해라. 그쵸? 네가 쿠킹업 뭐 하고 있다고? 특별한 저녁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이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창조하는 의미예요. 창조, 등장시킨다는 의미야. 그래서 특별한 저녁을 너의 친구와 함께 저녁을 네가 쿠킹업 뭐 하고 있다고, 요리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자, you are great cook. 너는 뭐예요? 훌륭한 요리사. 요리 뭐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나 너의 친구는 너는 요리는 잘하지만 친구는 뭐 요리 별로 못하나 봐요. 대신에 wine expert, expert, leading expert 할 때 expert가 뭐예요? 전문가, 아마추어, 소믈리에 수준이더라 이거죠. 소믈리에는 여러분 그 와인 전문가를 의미해요. 네. 자, 그래서 너의 친구는 와인 전문가다. 자, 이웃이 drops by 마치면 공부한 사람 무슨 뜻일까? 그쵸? 방문하다 이거죠. 그래서 친구가 방문해서 이웃이 방문해서 end 무슨 구조? 그럼 여기 drop에 뭐 붙였어요? s 붙였죠. 그럼 starch에다가도 여기 또 뭐 s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자, 친구가 방문해서 말한다, 시작한다, 말하기 시작한다. you both의 뜻이 뭘까? 너희 둘에게. 그럼 너희 둘이 누구예요? 너랑 친구죠? 네, 너희 둘에게 뭐에 대해서? 끔찍한 와인이야, 멋진 와인이야? 그쵸, terrific이에요, terrific. 네, terrific. 발음이 이게 좀 더 멋있죠? terrible보다. terrific. 그래서 멋진 새 와인의 와인들에 대해서 뭐 해주더라?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근데 여러분 about은 뭐예요? about은 전치사죠.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ing 써야죠. 와인들이 이렇게 ing 써야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어떻게 맞을까? 뒤에 맞을까? 와인은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되는 와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와인과 뭐의 관계가? 판매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being sold 써야죠. 그래서 PP는 되는 해진 당한 받는이에요. 뭐라고요? 되는 해진 당한 받는. 그래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뜻이죠. ing가 하고 있는 이고 sold가 판매되고 있는 이렇게 하는. 아니 된, 판매된.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예, 되는 있죠? PP? 예, 되는. 그래서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너희 둘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At the liquor store는 어디에서 와인을 팔겠어요, 여러분? 그쵸, 주류 가게에서.
뭐 길거리 좀만 내려가면. 그쵸? 자, 되어라. 뭐뭐가 있다. 많은 새로운 와인들이 있다. 그래서 a lot to remember. 뭐할 것이 많다? 그쵸? 외워야 될게 많다. 친구가 주저주저리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웃이. 예? 외워야 될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how, 아니, 뭐, 답을 말해버렸네. 자, 여러분, 너 나이 몇 살이냐? 이걸 할때 뭐, 어떻게 써요? How old are you? 그쵸? 그래서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뭐 써야 돼? 뭐, 부사, 뭐, 이런 게 나오면 how 써야죠. How old are you?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그쵸? 얼마나, 너는 try to remember. 뭐할 거냐? 너는 뭐할 거냐? 기억하려고 try to 뭐할 거냐? 노력할 거냐 이거죠. 얼마나 힘들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니 이렇게 묻고 있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전문가지? 친구가 전문가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요리만 집중할 테니까 야, 와인 얘기는 네가 좀 알아들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얼마나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니? 아,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니? 자, 이웃이 말할 것. 여러분, has to say가 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그래서 왔으면 돼요, what. 그래서 니은 것이고요. 이웃이, 아 친구, 자꾸 이 친구라네. 이웃이 말할,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웃이 말하고 있는 것을, 즉, 뭐에 대한 정보였지? 그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너는 기억하려고 얼마나 노력할 거니? 어? 뭐에 대한, about, 어떤 와인을 to에다 붙였고, to가 뜻이 뭐예요? 의문사 to 부정사 하면 뜻이 뭐지? 이거 할지야, 할지. 네. 그 다음에 동원. 네, 의문사 to 부정사. 네? to가 해서 어떻게 된다고? 할지. 그럼 누구 와인이에요? 어떤 와인이에요? 그쵸. 선택해야죠. 그래서 위치에다 붙였고, 위치는 선택입니다, 선택. 자, 그래서 가서 어느 와인을 선택해야 될지, 관하여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겠니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why 봐도 이거 좀 중요해요. 이 문장이 그나마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제 바더가 뜻이 뭐지? 귀찮게 하려 하냐 이런 뜻이에요. 왜 귀찮게 하려 하냐? 그럼 귀찮게 뭐 하려고 하냐? 기억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건 이 부분, 이 부분. 못하러 귀찮게 네가 노력하려고 하냐 이거죠. 어? 그럼 한다야 안 한다야? 그쵸? 안 한다 이거죠. 뭐 못하러 귀찮게 해. 자, 그 정보가 would better. 자, 이 단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단어. 뭐에 앞에 거 뒤에 거야? 뭐할수 있을 때. 자, 그 정보가 would be better. 아마, 우리는 아마예요. better가 뜻이 뭐죠? 더 좋으냐, 더 잘이야. 이거 맞추면 고수인데. 더 좋은, 여기에서 더 잘이에요. where의 비교급이에요. 더 잘, 뭐될수 있어요. 아까 PP가 되는 내지는 안 맞는 일 했죠? 보유, retained 이 단어가 중요한데, 보유된, 무시된. 그럼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네 next to you. 네 옆에 앉아있는 누구에 의해서? 그쵸. 전문가에 의해서 뭐될수 있을 때, 그쵸. 보유될 수 있는 거죠. 보유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그쵸. 기억됨이죠. 여기에서는 뭐와 똑같아요? remember가 똑같죠. 그래서 친구에 의해서 훨씬 더 잘, 그쵸. 뭐될수 있는데? 기억? 될수 있는데. 그쵸. 그 정보가 머릿속에 보유될 수 있을 때, why bother? 못하러 네가 귀찮게 외우려고 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해가요? 자, 이 문장도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네. 이거는 별표 한 개? 한 개짜리. 네. 그래서 네 옆에 앉아있는 와인 전문가가 누구였죠? 친구에 의해서. 자, if 무슨 법? 가정법. 그쵸,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 다음에는 원래 워만 배웠는데, 원래는 워즌트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영국식은 이제 워 써준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당 큼 뭐, 우드 다음에 뭐 쓴다? 동사, 원형.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죠. if 다음에 무슨 동사? 과거 동사. 그 다음, would, could, should, might.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뭐 쓴다?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법은 언제 쓰죠, 여러분? 진실을 얘기할 때야, 상상할 때야. 그쵸? 상상할 때예요, 상상. 여러분, 지금 친구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와인 전문가가 내 옆에 있었어, 없었어? 여기 위에 보면은. 와인 전문가 친구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럼 그것과 반대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반대 상상이랄까요? 반대 상상. 상상이기 때문에 무슨 형 써야 돼? 과거형 써줘야 돼요, 과거형. 그래서 어떻게 상상했어요? 만약 그 친구가 뭐 했다면? 주변에 없다면, 이런 뜻이죠. 있는데 없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없다면 너는 아마도 노력을 뭐 할 거다. 그럼 친구가 없으면 외우려는 노력할까 안 할까? 그쵸? 그럼 less야 harder야? harder가 되겠죠, harder. 만약에 친구가 없다면 너는 그 노동을 더 열심히 노력할 거다 이거죠. 아마 my turn도 아마죠? 그쵸? 예, 뭐 하려고? 그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거죠. 어떻게? 더 열심히. 근데 친구가 있으니까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정식적 노동 안 하죠. 네가 다 해, 이거죠. 학교 수업도 이제 선생님이 다 하시면 문제 풀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결국 이 노드 여기 뭐 했어? 뭐 썼어요? 우드 코드 시스템 할 때 뭐 썼어? 동사 원형. 여기도 뭐 써요? 우드 다음에 동사 원형. 이 가정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할 거다? 아마도 뭐 할 거다? Would be good. 뭐 할 거예요? 좋을 거다 이거죠. 좋을 거다. 자, to know. 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가정법이니까 친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좋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좋을 거야. 내가. 여기에서는 문맥상 나죠? 예. 네가. 그쵸?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은 좋을 거니까.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데 와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친구가 지금 있어? 없어? 아직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마이트 다음에 동사원형 썼으니까. 아직도 가정법이 적용되는 문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와인이 무엇일지. 무엇일지 나와야 되죠? 무엇일지 영어로 뭐예요? 왔어요, 저 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와인이 무엇일지 아는 것은 좋을 거니까. 저녁 뭐를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이거죠. 얘가? 그래서 뭐 축제에 많이 걸리는 친구인가 봐요. 평소에 이제 술 좀 쟁여두고 싶은 친구인가 봐. 근데 그 친구가 없으면 네가 뭐 해야 돼? 알아야 되지, 알아. 그럼 이거는 노력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아, 노력해야 안 해요? 그쵸, 노력할 텐데 이거죠. 얘가요? 근데 지금은 친구가 있으니까 노력 안 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친구가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 벗으로 보니까 여러분 가정의 상상의 반대는 뭐지? 현실. 그쵸, 여러분 써요. 이 벗 들어가는 문장이 앞에는 상상,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반대니까 벗은. 자, 지금부터 뭐로 와요? 사실. 그쵸, 현실 사실로 오죠. 예, 친구가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왜 여기에 과거를 썼고 우드가 왜 나왔고 마이트가 왜 나왔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러나 현실은 친구 와인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쵸, 이 전문가가 정식적인 노동을 그 정보를 기억해 줄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높다 이거죠. 즉 가능성 높다는 뭐예요? Be likely to 써요. Be likely to 에다 붙였고, 대신 뭐 해줄 가능성이 높다? 기억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likely to. 네? 그래서 그 정보를 기억해 주셨다. 심지어 그 친구는 노력조차 해야 안 해요? 예, 전치사 다음에 뭐 쓴다? ing. 왜 전문가는 그냥 딱 들으면 딱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심지어 노력 없이. 그래서 이 예시에도 보듯이 이런 어떤 암기하는 것은 신체적 노동이에요, 정식적 노동이에요? 정식적 노동. 그걸 내가 정신이라는 말 안 쓰고 뭐라고 했지? cognitive labor이라고 했죠. cognitive labor. 자, 이게 뭐라고? 인지적 노동 써요. 인지적 노동의 division에다 붙죠. 그래서 division이 뭐더라? 자연스럽게 인간은 분업을 하더라. 어떤 노동도, 정식적 노동도. 이해가요? 네. 자, 이 밑에 것도 대충 보면요. 사람들은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을 가장 잘 기여하기 위해서 노동이, 아무튼 핵심어는 이거예요. 정식적 노동의 뭐다? 분업.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더라.
난 요리만 집중할 테니까 정신적인 건 네가 해. 자, 여기 두 문제 쉽고 나서 해볼게요. 자, 34번. 심지어 회사들은 아까 여러분 동사 다음에 대신 라고라는 것이 됐고요. 그쵸? 네? 명사 다음에 대신 앞단어 명사를 대신 받죠. 네, 명사를 대신 받은 앞단어 앞단어라 그러죠? 앞단어를 대신 받습니다. 자, 그러면 that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contain is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동사 가야 돼? 이렇게 복수 동사가 와야겠죠.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자, 1번, 여기가 2번. 숫자는, 숫자의 비밀은 뭘까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셀이 1번 동사, or first가 몇 번 동사? 2번 동사. 그래서 무조건 영어에서는 2번 동사 앞에서 끊어서 뭔가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줘야 돼요, 구조를. 네? 자, 그러면, 회사는 회사인데, 뭐 해주는 회사? 그 회사들은 뭐를 판다? 물리적, 그죠? 만질 수 있는 재화라 그러죠, 재화. 그래서 물리적 제품을 뭐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이익을 내기 위해 물리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관대는요? 관대, 이거 관대는요? 관대는 무슨 단어? 앞단어 넣어서 해석하시는데 1번 동사와 어디에서 끊어라? 2번 동사 앞에서 끊으면 된다라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뭐 휴대폰 파는 어딨어? 삼성, 그쵸? 삼성 같은 회사들도 first, or가 비동사가 다죠. first가 되는 해진 당한 받는 이랬죠? pp가 그럼 강요 받는 하는 게죠. 두 개 합쳐보세요. or와 first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강요 받는다 이거죠. 자, 대기업들 삼성도 강요 받아요. by bold가 맞아. bold 맞춘 사람 저기 공부한 사람 100점. 네, 이사진들입니다. 이사진. 이사진들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뭐 대표이사 뭐 이러거든요. 자, 그리고 인베스터즈 투자자들에 의해서 투자자들은 회사 주주들이죠. 주주들 돈 낸 사람. 자, 강요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 써요. 투부정사 reconsider. 그래서 be forced 투부정사예요 원래. 근데 by 뭐 이사진들은 뭐 행위자가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빨리 등장하고 싶었나봐요. 원래는 맨 뒤로 가야 되는데 빨리 등장하고 싶었나봐. 자, 그럼 강요받는다. be forced 강요받는다. to reconsider 뭐 해보라고? 재고려해보라고. 그쵸? 그래서 회사들, 야 니네들 한번 다시 생각해봐. 뭐에 대해서? 그들의 근본적 아래에 놓여있는 동기에 대해서. 회사들이 이제 그 회사들을 만든 이 근본적 이유죠. 이유. 그쵸? 이유. 자,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쵸? 그러면 뭐랑 병렬일까요? to collect는? 그쵸? to reconsider. 그럼 여러분 consider 어떻게 해석했어? 뭐 해보도록. 그쵸? 하도록 해석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집하도록 강요받는다예요. 수집하도록 뭐 받는다? 강요받는다. 야, 니네 회사의 기본적인 설립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수집하도록 압박을 받는 거죠. As is possible 뜻이 뭐예요? 가능한 많은이죠. 가능한 많은. 가능한 많은 뭐를? 정보를, 데이터를. 뭐로부터? 뭐로부터 여러분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고객이 뭐죠? 고객이?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그래서 여러분 그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든 정보들 있죠? 뭐를 구매했고 뭐를 했고 그쵸? 그러한 어떤 소비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래서 마트 가면은 아 이것 좀 작성해주면 뭐 당첨돼요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여러분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이 문장 길어서 기본이 되는 문장이긴 한데 길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별표 좀 쳐놓으세요. 자, 심지어 물리적 제품. 자, 그럼 물리적인 제품만 팔면 고객 정보는 필요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은데 이사진들에 의해서 수집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얘기죠. 자, 슈퍼마켓은 노런 거 긍정 부정? 부정.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슈퍼마켓들도 롯데마트나 이마트도 더 이상
make money, 돈을 뭐하지 못한다? 벌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all money, all their money니까 100% 돈을 벌지 못한다 이거예요. 전부 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농산물을 판매되니야? 판매하면서야? 하면서, 그럼 하면서는 뭐예요? ing 쓰죠? 예, 농산물을 판매되니 아니라 판매하면서죠. 네, 뭐 쉼표가 있으면 좋은데. 자, 아무튼 produce 중요해요. 밑줄 좀 쳐내세요. produce 몇 개 좀 쳐내세요. produce는 여러분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생산하다는 뜻도 있는데 명사로 쓰면 뭐라고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파 같은 거. 자, 그다음 manufactured ed 붙었으니까 되는 해진 다음 말인데 뭐든 제품된 재화죠. 재화. 두 개 합쳐서 그냥 재화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뭐 샴푸 같은 거 판매하면서 돈 100%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노에다가 올이 붙으면 무슨 부정이 된다? 부분 부정이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전부 100% 버는 게 아니라 농산물 판매하면서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버는 거고. 그쵸? 예, 80%만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10%는 어떻게 벌어요? 밑에 읽어보면 어떻게 번댔어? 우리 정보 판매함으로써 버는 거죠. 네? 네. 자, 그들은 준다. 여러분 데이에 남죠. 그 데이가 누구예요? 네, 슈퍼마켓 맞죠? 네, 슈퍼마켓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죠. 데이. 자, 슈마는요? 슈마. 네, 슈마가 슈마. 슈마들은 기부 준다. 너에게 무슨 카드? 포인트 적립 카드라고 했죠? 네, 이거는 여러분 그 왕권이야 충성이야 무슨 카드라고 해야 돼? 충성 카드라고 해야죠? 충성은 R이에요? L이에요? 로열티입니다. L이에요. 충성 카드. 그래서 충성 카드를 너에게 포인트 적립 카드를 준다 이거죠. 자, 이거 별표 쳐놓고 이거 이런 거 잘 나와요 여러분. 자, 여러분 관대잖아요. 관대. 자, 아까 관대는 뭘 했지? 관대는? 그쵸. 관대는 앞단어. 그러니까 포인트 카드예요. 그럼 with, which는 which가 이제 포인트 카드고 with는 뜻이 뭐야? 가지고. 그 카드와 함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위치는 뭐예요? 그 카드를 그쵸? 자, 근데 그들은 뭐한다? 추적한다. 너의 뭐를?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그럼 그들은 누구라고 할까? 수마 그쵸? 수마들은 네? 너의 무슨 습관을 구매 행동을 정확하게 뭐한다? 추적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럼 그 카드를 추적한다야? 그 카드를 가지고 추적한다야? 카드를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방법이죠. 위드는 방법. 그래서 그 카드라는 방법, 고객 카드라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정확하게 행동을 추적할 수 있다 이거죠. 고객 정보 다 뜰 거 아니야. 얘가 언제 뭐를 샀고 또 그 주기적으로 또 뭐를 사더라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수마들은 판매한다. 이러한 무슨 정보를 그렇죠. 구매 행동 정보를 판매한다. 누구에게? 마케팅 기획 마케팅 애널리스틱 컴퍼니즈. 무슨 회사예요? 애널리스틱이 뭐라고? 분석이죠. 네, 분석 회사. 마케팅은 뭐 기획 정도로 해도 되고요. 마케팅은 해도 돼요. 기획 분석들에게 판다 이거죠. 여러분 뭐 못 들어봤지만 뭐 잉크로스나 잉크로스나 뭐 에코 마케팅이라고 다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회사가 있어요. 자, 이러한 마케팅 분석 회사들은 퍼폼. 여러분 기계 학습이라 들어봤어요? 머신 러닝이라 들어봤어요? 여러분 알파고 알죠? 알파고. 알파고가 이걸로 공부했거든요. 네? 머신 러닝 기계거든요. 자, 어떤 이러한 절차 스스로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써요. 절차들을 수행한다 이거죠. 결국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이 빅데이터를 막 주면요, 얘가 스스로 공부해서 패턴을 찾아내요.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머신러닝을 뭐하고, 이런 마케팅 회사는 뭐한다? 기계 러싱을 이제 수행한다. 돌린다. 정도로 하면 되죠? 예? 네? 네, 수행시킨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수행시키고, 심표 ING가 뭐랬죠? 여기는 아까 뭐가 없었지만, 여기 심표가 없었지만, 네? 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돼요, ING. 여기도 심표 ING 뭐라고요? 뭐 하면서. 그럼 슬라이싱이 뜻이 뭐죠? 쪼개면서, 그쵸? 네? 얇게 쓰는 거잖아요? 쪼개면서 그 데이터를, 정보를 무슨 방식으로? 그쵸? 새로운 방식으로 돈 되는 방식으로 쪼개면서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데요. 뭐 엔드라고 좀 엔드 무슨 구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실조가 있잖아요. 실조가 있으면 가까운 것보다는 좀 멀리 있는 거 찾아라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실조가 없으면 바로 앞에 거랑 묶고 싶잖아요. 근데 앞에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실조가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거와 병렬시켜야 돼서 허폰과 병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뭐야 정답은? 리셀이죠, 리셀. 그래서 여기 그 퍼폼의 행위자가 누구였지? 퍼폼의 행위자가 누구였어? 그쵸, 분석회사였죠, 분석회사. 그럼 분석회사는 기계 러닝을 돌리고, 그쵸?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마케팅, 회사는, 재판매한다 이거죠. 그 데이터를 100, 써요. 도로, 누구에게? 제품, 누구에게?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다. as는 수학기호보다 는, 그쵸. 인사이트에 달려있었고, 기획의 어떤 미래를 내보다 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서. 얘가 제조업자들에게 판다. 기획, 통찰력으로서. 자, as는 수학기호로 는이죠. 아무튼 이걸로 기획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표, 뭐, 티셔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공표 그려있고. 그런 게 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해시태그 많이 달아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장도 좀 밑줄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 네, 별표 좀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데이터와 기계학습들이 become. become 다음에 뭐 써요? 아, 아니구나. 이거 명사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예전에는 그 원유가 이제 그 돈이 됐거든요. 요즘은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value, 가치가 있고요. 화폐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화폐? currency라고 해요. 흐르는 거. 네? 뭐 돈이 왜 돈이에요? 돌아서 돈이잖아요. currency도 이제 흐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조율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currencies가 뜻이 뭐라고? 화폐, 돈이라는 뜻이에요. 돈. 자, 그래서 데이터와 뭐가? 뭐 이거 뭐 인공지능이에요. 이거 뭐 엄밀히 얘기하면. 네? AI가 뭐가 됨에 따라? 현대의 가치를 가진 화폐가 됨에 따라 이거죠. 에? 돈이에요, 돈. 이제 정부가 돈입니다. 자, 무슨 사회, 무슨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캐피털이 자본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돈이 됨에 따라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경향. 경향이 뭐예요? 미래 이쪽으로 얘네들이 치우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모든 회사의 당연함이랄까요? 당연한 경향은, 추세는, 그쵸? 방향은 이거죠. 네?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데이터 확보하겠어, 안 하겠어? 확보하려고 이렇게 해야겠죠. 떡상인데. 여러분, 요크루트가 갑자기 커졌잖아요, 야구르트가. 그게 왜냐면 그 데이터에 사람들이, 20대 여성들이 요크루트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 뭐, 열 개씩 사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용량을 원한, 대용량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맞춰서 나와서 대박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의 당연한 방향은, 뭐로 해야 돼? 뭐로? 데이터를 뭐 해야 돼? 수집해야죠? 이게 뭘까요, 그럼? 아, 몰라. 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아, 이제 알겠다. 능력을 극대화시켜야죠? 능력 뭐야? ability. 회사 내의 능력이죠? 그럼 뭐 하려는 능력을 높여야 돼? 수집해야겠지. 수집 뭐야? collect죠, collect. 아, 아니다, 미안해. 또 열심히 해가는 능력이군요. 아, 미안해, 졌어. surveillance네, surveillance. surveillance가 뭐야? 감시죠, 감시? 예, 감시를 어떤 실행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뭐를 감시해, 얘네들이? 회사만의 뭐를 감시하지? 우리가 뭐야, C로 시작하는 거. 고객들. 그쵸, 고객들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consumer.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쓰면은, 이걸 한 단어로 쓰면요, 이거, trace 하면 돼요, trace. 고객들을 뭐예요? 추적하죠? 네, 그래서 to trace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여기는, 기분 나쁘게도 뭐라 썼어요? surveillance. 뭐라고 했어? 감시라고 했죠. 자, 이 문장도 여러분 중요해요. 이 문장은 단어가 좀 어려워요. 단어가. 뭐냐면, currency 어렵고요. 그쵸? 이거 생각지도 못해요. 공부 안 하면. surveillance도 어려워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고객들 그 스스로가
고객들 스스로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가치 창출, 네, 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뭐가 되었다? 기계가 되었다 이거죠. 네? 네, 수단의 방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돈을, 아 미안해요, 한 마리라 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의 개념,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이거 소비자가 생산된 가치가 뭐예요? 빅데이터죠. 네? 네, 빅데이터. 자, 그것의 개념. 자, 처음에 누구한테 정보가 있어? 제조기업의 슈퍼마켓이 그 정보를 뭐예요? 분석기업한테 판매하죠? 그 정보가 또 누구한테 가요? 제조기업.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우셔서, 아, 뭐하다? 이거, 그, 문단의 순서까지도 맞추면 돼요. A, B, C. 네? 네. 네.